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돈이 두 배가 되는 이 꿈 같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몇 가지 가입 조건은 있는데요. 이런 통장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이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세전으로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1년에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을 했단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 안에 들면 희망 2배 청년 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예산 등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는 최대 액수로 계산해보면 만기 시 원금은 540만 원이지만 1,080만 원의 이자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서류 심사, 소득 재산 조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딱 만 명만 선발합니다. 이렇게 청년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나 정책들은 꽤 많습니다. 지난해 가입 대란까지 이뤘던 청년 희망 적금도 있었고요. 다음 달에는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꼬박내면 정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 도약 계좌도 출시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청년의 기준을 34세까지로 잡은 건데요. 이렇다 보니 이 35세는 청년 아니냐? 40대도 똑같이 힘들다. 뭐 이런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청년의 기준이 뭘까요? 일단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선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지자체의 기준은 더 많이 다릅니다. 고령화를 반영해 전남 신안군, 경상북도 예천군 등에선 만 49세까지 청년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5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했다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45세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봉구는 최근 만 4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보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청년이 되는 나이도 상향되는 그런 추세이고 특히 30대 중후반, 40대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현재처럼 법안별로 지자체별로 다른 청년 나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책 혼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 주체인 청년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면서 조례 등으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삭제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